안에 김 회장님 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워낙 막무가내셔서. 무슨 일이십니까? 조용히 혼자 죽으려니 너무 분통하고 원통해서 니는 보는 앞에서 죽으려고 왔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마냥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눌러 죽이고도 눈꺼만큼의 죄책감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평치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물 한 잔 갖고 와. 네, 대표님. 나 말고 김 회장님들이요. 네. 드십시오. 앞으로 10분 정도 더 시간 내드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 시간 어떻게 돼? 예? 12시 비행기입니다. 회의 소집해. 예. 마지막 가시는 길 원하시는 대로 지켜봐 드릴 테니까 빨리 좀 끝내주시죠. 업무에 방해가 돼서 말입니다. 뭐냐, 좋다. 어머! 어머, 빨리 왜 이랬어요, 사장님! 지사하시고 좀 주세요! 5일 후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일본 출장이라서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차승효!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이 진짜. 차 열어주죠.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비행기 시간 됐고 말입니다. 켜! 마지막 월급들은 받으셨습니까? 200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원상복구 시켜서 돌려주세요. 100% 원상복구가 안 되면 음악 계란 5개의 대가로 세 달치 월급을 지불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다 쓰셨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샤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뒀습니다. 곧 도착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계란팩 한번 쓰겠다고 생각. 계란팩? 아니 다른 사람들 일부러 머리에 영양 준다고 일부러 하고 막. 죄송합니다. 차 세워. 예? 네? 차 세우라니까! 내려, 둘 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형님. 대표님! 네? 저의 부적절한 행동 사과드릴게요. 저희 대화하셔야죠. 아니, 대표님 죄송해요. 여기 차도 없는데 저희 이렇게 내려놓고 가시면 아유, 정말 저 쌍둥이! 아니, 아 정말 기가 막혀서 정말. 아니, 그럼 뒷좌석에 그 꼬락서리라고 앉아가지고 닭똥돼서 풀풀 풍기고 있는데 안 웃을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렇다고 차도 없는데 사람을 버리고 가냐? 아유, 정말 가다가 그냥 확 사고라나.